조지아주에서 어제 실시된 연방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큰 관심사인 미국인 국민당 $2,000씩의 추가 구호가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오늘 1월 6일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공식 확정되는 날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하원 의원들 중 상당수가 오늘 이 대통령 선거인단 개표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차기 대통령 취임일 전에 마지막 파란이 일어날 수 있을지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다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연방 상원이 다수당 지위까지 확보한 상황이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죠. 네. 그 패키지 $2,000 받게 네.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죠. 뭐 네. 누가 이기고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는 것보다는 사실 그 부분이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오피셜하게 존 오소프 후보 같은 경우는 확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CNN은 네. 계속 지금 투클로스 콜 그러는데, 근데 이 그 부재자 투표라든가 네. 에이, 그런 투표가 이제 뒷부분에 이 개표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봤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민주당 쪽 표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은 뭐 굉장히 클로즈하다고 하지만 결국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본인은 이렇게 뭐 이미 승리를 선언했어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미 승리 선언했고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상원 다수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2,000. 2,000달러가 이제 아주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실화 될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어제도 조지아를 찾아가지고 두 명 다 당선시켜주면 당장 $2,000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정말 $2,000 기대해도 좋지 않겠는가. 네. 아마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직 또 $600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계신데 이것도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600 받은 사람들은 $600 제외한 $1,400 받고 $600 아직 못 받으신 분도 $2,000 받고 뭐 이런 건지 네. 아니면 $600는 그냥 가고 따로 가고 $2,000를 추가하는 건지. 근데 왜냐하면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600 이미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서 새로운 추가안을 마련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은 $600는 놔두고 $2,000 추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네, 근데 네.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지금 다수당이 되어 네.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흥미로워요. 흥미로워요. 이 민주당이 지금 뭐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아마 행정부 대통령까지 차지하게 될 것 같고 연방상원 연방하원 다 차지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좋은 상황인 건 사실인데 이렇게 좋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허. 왜냐하면 이제는 연방상원 연방하원에서 뭐 협상이라는 게 공화당과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민주당이 정하면 그게 그냥 다 통과되는 겁니다. 네, 네. 대통령도 민주당, 네. 연방하원도 민주당, 연방상원도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공화당 신경 쓸 필요 없이 네. 민주당끼리 결정해서 통과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의 의견 통일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민주당만 네. 의견 통일이 되면 공화당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 아시다시피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있고 중도적 내지는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과연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중심이 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진보 성향의 상하원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2,000 같은 경우도 한 번으로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2,000씩 매달 주자고 이런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지금 행정명령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가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네, 못하고 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달 $2,000씩 줘야 된다. 1인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중도 성향이나 보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모든 지역구가 다 진보적인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지역구가 뭐 그 경합주라든가 내지는
뭐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주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은 마냥 이렇게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찬성하기는 어려운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협상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에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는 네. 공화당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다가 뭐 잘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어떤 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비판을 오로지 이제 민주당에다 줘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근데 특히 이 2,000달러 지급안 이것이 이제 현안이 됐잖아요. 네.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아마 분명히 계속 2,000달러 매달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그 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갖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실업수당도 주당 300달러에서 지금 600달러로 올리는 것 이런 문제도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서 민주당이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뜨거운 현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뭐 우선 오늘은 기분은 다 좋겠죠. 기분은 좋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오늘이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 하나가 네. 대통령 이 확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날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결국 그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최종 네.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정되면 더 이상은 뭐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오늘 확정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때문인데요. 미국은 특히 정해진 절차를 아주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이고 아하. 어떤 경우에도 1월 20일을 넘기는 경우가 없었어요. 네.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날짜는 넘기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상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반전시키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과연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참 미국의 선거제도가 참 헷갈려요.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에 치러졌는데 네. 말입니다. 네. 1월 6일. 네. 이게 뭐 두 달이 지나서 이게 네. 이 대통령이 확정되는 거. 이것도 참 좀 신기하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네. 당장 조지아 결선 투표도 어제 치러져서 오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의 선거인데. 그게 보통이죠. 예, 근데 이 대통령 선거 다른 게 간접 선거라서 그런데요.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치러졌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정짓는 날이 12월 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8일까지 모든 주가 그 서티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의 여유를 주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이제 확정짓게 하고 이 확정 짓고 나서 12월 14일 날 이 대통령 선거 인단이 대통령 선출 투표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투표 결과가 봉해졌다가 네.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발표가 안 됐죠. 이 발표가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 10시.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10시예요. 네네. 예. 10시에 서티파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1월 20일 날 새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접 선거면 바로 아마 11월 3일 후에 며칠 안으로 결과가 확정이 되는데 간접선거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아야 되고 그렇게 뽑힌 대통령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 투표 결과를 서티파이 해야 되고 이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선거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던 겁니다. 선거인단을 확정 짓는 건데 경합주에서 결과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공화당 쪽이냐 민주당 쪽이냐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게 굉장히 늦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에 와서야 드디어 결과가 확정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공화당에서 오늘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선거 결과가 뭐 오늘 그냥 곧바로 그냥 인정이 되지가 않을 것 같은 또 느낌도 있어요. 예. 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306표 트럼프 대통령이 232표 이렇게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그대로 서티파이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공화당이 제기하고 있고요. 뭐 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12명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서티파이하면 끝나게 되는데 서티파이를 못하게 막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 공화당 의원들이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절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의회 절차상으로 오늘 그 연방상원회의에서 연방상원에서 한 명, 연방하원에서 한 명의 의원이 서면으로 특정주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네. 그 회의가 잠시 중단이 되고요. 상원과 하원에서 2시간씩의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결에서 이의 제기한 게 인정이 되면 해당 주 투표 결과가 최종 집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주잖아요. 경합주가 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외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 232명, 조 바이든 당선인이 227명.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이게 과연 이 결과로 그냥 끝낼런지 아니면 경합주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1월 20일 취임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감사를 하자. 경합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가지고 부정투표 여부를 가리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게 받아들여지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오늘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아마 네. 표결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갈 것 같은데 표결에서 뒤집어진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말 그런 식으로 흘러갈까요? 거의 어렵죠. 왜냐하면 이의제의 표결에서 연방상원, 연방원에서 모두 과반수 통과돼야 확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니까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하원은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하원에서는 절대로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고요. 또 공화당도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모든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찬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정도 왔으면 이제는 승복해야 된다. 뭐 미트 롬니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지금 승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에서도 표결로 갔을 경우에 과반을 넘길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압박하는 이유가 표결까지 가면 안 될 게 거의 확실하니까 네가 그러니까 이 사회를 연방 상하원 합동 회의의 사회를 상원 의장 부통령이 네, 보거든요. 부통령이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사회를 보면서 직권으로 아. 부정 선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서티파이 못 한다. 아. 이런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그렇죠, 지금 요구하는데 그렇죠.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모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모든 책임을 지금 마이크 아, 펜스 부통령에게 지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못 하겠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방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사회 보는 건 맞는데 서티파이라는 것은 각 주에서 이미 서티파이 해온 결과고 연방상원 합동회의에서는 형식적으로 서티파이 하는 거지 이걸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설명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오늘 이 순간까지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예. 트위터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네. 있는데 여기 지금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아주 지금 사면 초과예요. 이거 안 했다가는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로 찍힐 거고 이거 하, 이걸 네. 하자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또 이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선을 네. 치르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좀 알려드린 네. 게 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의 여러 절차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오리라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드디어 오고 말았네요. 오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네? 이거 정말 네. 이거 미국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자꾸 나오고 말이에요. 있어요. 이게 특히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뭐 가짜 뉴스도 아니고 개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심지어 SNS나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는 연방의회의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는 네. 가능성이 없는데 법 외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나 주류 메이저 언론들이 장난을 쳐서 유튜브가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유튜브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네. 오늘 극렬한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워싱턴 네. DC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질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하고 아. 안티파 그러니까 진보 네. 네. 진보 단체들이 강력하게 그 시위를 하면서 총기가 발사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연출할 수 있다. 그러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 것이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얘기를 하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단상에 올라가서 긴급 연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워싱턴 DC에서. 저는 지금 텔레비를 볼 수 없지만 SNS 트위터 같은 데 올라가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연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병대 US 마린코프에게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를 체포하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딥스테이트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 제도권 밖에 숨은 권력 집단이 있어가지고 이 집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려 한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무슨 최순실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를 이런 그 딥스테이트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소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와 손잡은 정치인들까지도 패닉에 빠뜨린다. 이게 근데 당장은 언론 보도 같은 데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되는데,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다 이 소식을 들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패닉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 범인을 잡기 위한 행정명령이 발령이 되고 모든 미국 내 딥스테이트를 체포하는 작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규정하고 유엔의 도움을 호소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유튜브나 그런 데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오늘 연방상원에서 과연 이게 서티파이가 되냐 만드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서 법을 넘어선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근데 글쎄요, 이런 일이 설마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벌어져서도 안 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